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니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적절한 말을 할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따스한 말은 천이나 비단으로 감싸 주는 것보다도 따스하고, 차가운 말은 창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준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느니라.